각자 좋아하는 것을 하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연대원과 혜진대원. 우와, 야 혜진아 이거 봐봐. 뭔데? 사과 영상이야? 이건 그냥 구급차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왜 보라고 그런 거야? 아, 구급차가 지나가는 거 보지 말고 소리를 들어보라고. 소리? 응. 어때 어때? 오, 진짜 신기하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다르게 들리는데? 사이렌 소리가 멀리 있을 때는 낮았다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높아졌어. 오, 맞아 맞아. 사이렌 소리가 멀리 있을 때는 점점 위급한 느낌이 안 느껴지다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이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서 위급한 느낌이 많이 느껴져. 왜 그런 거지? 아무래도 내가 사이렌 소리가 많은 소방서에 가서 알아보고 와야 되겠어. 그래, 잘 알아보고 와. 오늘의 탐구 과제. 사이렌 소리가 계속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사이렌 소리의 높낮이가 계속 달라지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소방서를 찾은 도연대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이렌 소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사이렌 소리 들었는데요. 사이렌 소리의 높낮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지 궁금해서 확인해보러 찾아왔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소방차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소방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차고. 우와, 소방차 진짜 많다. 위급한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길을 진압하는 소방차. 역할에 따라 크기와 종류도 다양하다고 해요. 우와, 아 진짜 소방차 정말 크고 멋있네요. 어? 근데 저거 사이렌 아니에요? 사이렌 발견? 아, 저거는 사이렌이 아니고 경광등이라고 해요. 사이렌이라는 것은 소리가 나는 것으로서 차량 안에 장착되어 있는 별도의 장소가 있다고 해요. 이건 경광등이었네요. 사이렌은 소리를 내는 장치라는 사실. 여기에 보면은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에는 경찰음이고 여기에는 소방음, 여기에는 병원음, 기타 부조 등 이렇게 네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틀리네요. 네, 그렇죠. 사이렌 소리가 각각 다르다? 와, 먼저 소방 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와. 또 다른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까하고는 조금 더 빠른 소리가 들리죠? 네. 이것은 바로 경찰음이에요. 아, 경찰음. 네. 자,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이거 병원 소리. 네, 맞습니다. 병원 소리죠.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다양한 것도 신기한데 정말 소리가 커요. 네, 이렇게 그 사이렌 소리가 큰 이유는 그 소방차가 어떤 그런 사이렌을 키면서 위급성 또는 응급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사이렌 소리를 키면서 이제 그 도로를 가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렌 소리를 들어가지고 또 피한다든지 또는 양보해달라는 그런 일종의 경보음입니다. 어,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소방차 소리가 일정하네요. 제가 아까 전에 들었을 때는요, 소방차 소리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이렇게 약간 달랐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아, 그때 들을 때는 소방차가 가만히 있는 상태였는가요? 아니요, 이동 중이었었어요. 아, 이동 중이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동 중일 때의 소리와 또 가까이 있을 때의